Alternative Minimum Tax, AMT. A method used to calculate the tax liability for some high-income earners that adds back the deductions taken for certain tax preference items. 자, 오늘의 단어는 Alternative Minimum Tax고 AMT. 이 단어는 뭐냐면 이제 대체적인 미니멈 택스잖아요. 이 Alternative Minimum Tax가 미국에서 왜 생겼냐면 자, 우리가 어떤 증권을 사고 팔면은 어떤 디덕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디덕션 항목이 많은 사람은 디덕션을 막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택스를 하나도 안 내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. 그게 만약 가난한 사람이면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만약 부자예요. 부자가 어떤 투자를 하고 많은 어떤 그런 저기 투자 활동을 통해서 많은 디덕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택스를 안 내버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하이 인컴 어너 이런 부자들한테 어쨌든 택스 계산하는 방식을 이런 디덕션 하는 방식을 좀 바꾸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하이 인컴 어너들이 일단 택스 내야 된다라는 거죠. 미니멈으로.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. 자, 좋은 하루 보내세요.